일단은 미키영수 TV 약간 짜증나는 댓글 한 개. 형님 예은이 엄마 이혼한 거 진짜예요? 그거 말고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분명히 그거를 다 얘기한 게온 가족이 이혼하면 벌어지는 일 이런 걸 업로드 했는데 나중에 뭘또 올리면 또 거기서 또 물어본다고. 이걸 안본 거야 이거. 이상하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사람이 또 들어올라가고, 인스타그램. 이게 114만 정도가 터졌어. 이게 틱톡 한번 들어가서. 아니, 너 팬티인가요? 원래는 정전도 요 정도만 딱. 아, 그냥 지금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나가야 돼요. 늙었나 보네요. 진짜 이런 걸볼 때마다 아, 이게 제주도구나, 확실히 느껴지고. 그리고 또 여기 마당이 진짜 너무 넓어, 여기는 진짜. 고물상 뷰. 안 열리는구나. 닫아놨네. 진짜 뭐 버리는 게 스트레스가 있는데, 지금 바로 앞에 고물상이라서 진짜 좋아. 아직은 뭐 정수기 같은 게 없어서 모닝커피 한잔 하고 여기 앞에 오션뷰가 있는데 거기 좀 뛸라고요. 아무리 근육 운동을 하고 안에 뭐 근육이 많다, 힘이 세다 뭐 이렇게 해도 배가 나와버리면 한국 사람들은 운동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공복에 물을 먹어야. 물이 들어있어요. 물에 커피를 타는 겁니다. 에스프레소를. 옥상에 뷰가 좋으니까 옥상 가서 또 커피 한잔 먹어야 돼. 우와. 살아있네, 살아있어. 음악은 이 무슨 음악인가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저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 오, 거미줄이 나를 가로막고 있네. 오, 거미줄이 세다. 고무줄인데 거의. 와, 스파이더맨. 오. 와, 이 정글이 돼버렸어 여기 진짜. 이거 봐봐 이거 진짜 이쁘지 않아? 근데 이게 문제가, 씨. 여기에 또 이만큼 엄청 잘하는 거 아니야? 진짜 오랜만에 물어본다, 이거. 야. 가마솥. 어? 저기. 뭐야? 고양이가 한 마리 있네. 불법 침입죄로 체포해야 되겠네, 진짜, 씨. 햇살이 좋아서. 야옹아! 워낙 여기도 이제 안 올라오니까 주인이 없는 줄 알았을 거야. 이 문이 두 개가 있구나. 뒤에도 있지. 야. 저기가 바다 뷰가 보이는 거 아니야? 야.
어디를 봐도 뷰가 좋아. 이쪽을 봐도 나무가 예쁘고. 큰 나무가 되게 많네. 그리고 이쪽 나무도 이렇게 막 뭐 타고 올라가잖아, 저렇게. 이 나무가 엄청 크네. 엄청 높습니다, 와. 태닝도 해도 돼. 태닝. 아. 비타민 D 좀 먹자. 아. 야, 방학단 중. 야, 구름이. 약간 이런 모습이 이제 보급형 추성은 보급형 김종국 이런 느낌이죠. 아... 그 어디 예능 프로 나가서 남자친구 있냐 없다 그랬을 때 아 운동 진짜 좋아하고 굉장히 검소하고 또 포마드 머리하고 그 김종국 스타일 있다고 어 누구요? 미키 황소랑 오빠 빵빵 터진대. 아 진짜. 오 면봉. 저는 치실, 면봉, 립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아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요. 설마. 자 지금 세탁기가 없기 때문에 손빨래. 아 손빨래. 우선 이런 거는 뭐 손빨래해서 가시 방전이 워낙 세니까. 야, 그래도 너 구찌 이거는 위에 올려놨다. 딴 건 다 그냥 받아. 아, 그렇지. 네. 자. 와, 이 정도면 거의 포카리 스웨트 광고 같지 않냐? 포카리까진 아니고. 그러면 파워에이드. 맥콜. 오. 레이 위에 달려 있는 건이 뭡니까? 여기 루프탑 텐트. 아. 그냥 바로 펼치면 텐트가 되는. 아. 조회수 100만 뷰에 그 주인공이네. 100만 뷰 넘어서 120만 뷰 넘어서. 야. 100만 뷰 넘은 유명차죠. 조금 어릴 때는 모르겠어. 나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비싼 차 좋아하고 막 나도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갖고 싶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싹 사라졌어 진짜. 그냥 편하고 편하고 마음 편하고 비싼 차는 운전할 때도 마음이 불편하고 긁을까봐. 이거는 봐봐요. 여기 와봐. 안 고치잖아. 야 그냥 뭐 아니 그냥 안 고치잖아. 영광의 상처네. 그냥 이제 운동선수들 여기 막 쭉 찢어져 있지. 영광의 상처처럼. 이게 아마 이제 제주도에 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캠핑 가면 또 죽입니다. 네, 또 윤태기 형이 주신 원엑스 그거를 1년 전에 줬는데 한 번도 지금 펼쳐보지를 못했어요. 아, 네. 제주도에서 개시를 해야겠네. 네. 야 죽이네. 와, 이 뭐 날씨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뭐 뷰도 좋네 오늘. 와, 진짜 딱 왔을 때
뭔가 팡 트이는 느낌이야 진짜. 잠깐만 우리 집에 쇼파 방문해야 되는데. 내놓은 건가 아니면 맞더라. 어. 해피하세요 많이. 아.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첫째 아들이랑 막내 아들이랑 다 왼수 시간이었다 제주도는. 오 뭐지? 바다 앞에 집이 예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집이었어. 아 태풍이 불고 바람이 세게 불고 이러면 문이 다다다다닥 하고 아. 공포감이 있고 아. 첫째 아들한테는 다 제주 시내 좋은 땅을 다 물려줬대. 아 근데 막내 아들한테는 해변가, 그러니까 그렇지. 바다 앞에 집을 그냥. 땅을 다 물려주고. 근데 그런 분들이 역전이 된 거야. 그러네. 제주도 시내 집값은 별로 안 오르고 전부 다 이 바닷가 쪽 땅값이 뛰면서 막내 아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 부자가 돼 있고. 그러니까 와. 첫째 아들이 다 막 좀 가웠나? 뭐 모르겠어.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는데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야. 그 다음에 또 웃긴 게 부동산 업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야 캠핑 여기서 캠핑하시네 죽인다 와 한번 봐봐 와 라디오 틀고 공부도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간 아들들은 서울로 가 있으니까 서울이나 뭐 어디 그쪽에 이제 집을 사고 싶잖아 뭐 다 육지로 가신 분들은 제주 집을 아니면 땅을 팔고 이제 육지에 뭐를 샀는데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농사만 짓거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계속 여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땅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야. 아. 근데 제주 붐이 불면서 집값이 완전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야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었네. 인생이 바뀌었지. 그걸 듣고 내가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이게 힘든 게 아니다. 지금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나중에도 결과가 좋은 게 아니다. 일단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와 여기 식탁. 야 이거 뭐 고인돌인데. 야 어때? 야 여기서 컵라면 하나만 먹어도 뭐 끝났지? 아 좋다. 잘 구했다 지금. 내가 능력에 비해서 운빨이 좋은 사람이라니까 진짜.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전기 흉물. 야 이렇게 뭘 먹지? 야 그래도 나쁘지 않네. 셀프네 셀프. 면이냐 밥이냐 선택이지. 점심 먹는데 둘이 4만 원이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제 아니지. 세상이 좀 많이 빡세졌다. 그러니까 이게 2만 원. 물건을 보니까 가격은 아 그렇지. 이게 5천 원 만 원이면 사장님 뭐 무료 숙소도 아니고. 야.
와. 결국 나는 라면도 먹고 밥도 먹게 되네. 나름 사인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공유가 와가지고 하나 터졌네. 공유는 내가 더 많이 하는데. 나무 미키 형신소 나온 거 미키 형수 TV에 계속 공유하잖아. 어, 공유함, 공유함, 공유함. 자, 커피숍. 아, 이게 끝나. 비유값이야, 진짜 저기는. 여기는 인도랑 도로랑 그 경계선이 없네. 그런 것 같아. 좀 유독 제주도가 좀 그런 것 같아. 이 2층 카페가 아마 마법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 여기 물이 지금 빠져가지고 원래는 물이 여기까지 차 있다 그러면 그냥 외국이라니까. 그러네. 어, 조수 간만에 차를 생각하고 왔어야 되는데 4-5시쯤 오면 이제 다 차 있지. 우리는 이제 편집할 곳 여기. 야, 제가 누구를 동경해왔냐면 어릴 때부터 하와이 출신 UFC 파이터 BJ 펜을 동경해왔거든요. 이런 바다 앞에서 런닝하고 운동하고 낚시해서 해산물 같은 거 먹고 이런 삶을 동경에 와서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어릴 때는 뭐 돈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돈을 이렇게 모으고 내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니까 그게 벌써 40대가 돼버렸네. 좀 일을 이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이 라이프가 완성이 된 거죠. 다음 스케줄은 그러면? 여기 또 엄청 유명한 핫스팟이 있어. 스노클링. BJ 팬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동경했냐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레저 스포츠로 이런 스노클링을 하면서 즐기면서 또 운동이 또 되는 거야. 직업을 잘못 구했나 내가? 다른 해수욕장들은 너무 많고 여기는 이제 비밀 해수욕장인데 여기는 알려지지 않은 숨은 작은 해변 같은 곳입니다.
진짜 상남자들이 이렇게 위통벗고 타는데. 그러니까 앞에 저런 차를 타야 되는데. 왜? 정말 어릴 때부터 동경했던 삶이 와, 지금 완성되네. 아이고야. 아, 이게 보일러를 틀어가지고 따뜻한 게 아니라 햇빛에 그냥 물이, 따뜻한 물이 나오네. 무지개가 나온다, 무지개. 안녕하세요. 미키나톤 조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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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예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